오늘 사무엘상 3장 15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15절,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이상이라고 표현됐지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할 때 엘리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는 것과 엘리는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내게 이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 그 주신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두려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에게 임할 그 재앙,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무엘에게 먼저 말하고 그것을 엘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은 엘리를 심판할 것을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난리와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난리와 재난이 임할 때에 어떠한 많은 소식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신약에 와선 예수. 왜 여호와, 예수라는 말을 했느냐? 바로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였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며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고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오늘 이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임할 재앙을 말하는 것 역시도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하며 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시대의 어떤 예언이라는 것을 할 때 바로 그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덕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것을 보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온전히 내가 믿음 안에 서도록 이끄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시든 어떤 예언의 말씀이든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고 있는가를 잘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케 하느냐, 더 겸손한 자로 나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황된 것을 쫓게 한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의 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임한 이 모든 말씀을 그래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제 이것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숨기면 내게 벌을 받게 한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그것을 말하게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 벌이 내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알게 하신 건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내 생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 보냄을 받게 될 때 그는 그것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빠치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이 요나의 3일 밤낮에 물고기 속에서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즉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사무엘이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큰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들었을 때 엘리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엘리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것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1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만 딱 들을 때는 엘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을 순적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이었죠. 주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받은 이상에 대한 보고를 받게 한 것은 엘리로 하여금 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엘리가 행한 일,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들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 어떤 죄를 진 것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어떤 예물과 제물로도 그것은 사해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진정으로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가 악을 행함으로 40일 만에 이제 무너질 것을 정했다 할지라도 40일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요나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율법적인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그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내 아들이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도 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알아야 하는 건 선하신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걸 주고 그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선한 법이 되어지는 이유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할 때 선한 법인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참수할 때는 선한 법이 아니에요. 그건 어미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지만 그 법 앞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때는 이 율법이 선한 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되면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
씨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이 엘리가 말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이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과 이 엘리가 받은 마음가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았지만 니느웨는 선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선을 베푸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들은 짐승도 사람도 다 완전히 음식도 물도 먹지 아니하는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악한 길과 모든 그 행한 광포에서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다. 회개는 반드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이 니느웨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그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내가 주로 모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자로 그 다음에 내 의나 내가 주장하는 게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는 주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할 것이라 하면서도 그는 진정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선하신 분이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잘 알았고 제사장의 노릇은 열심히 행위로 했을지 모르지만 죄에서 울부짖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날 때에 주님은 선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았다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모든 악에서 돌이키자 마음을 돌이키자 우리의 모든 습관을 돌이키자 행위를 돌이키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자. 우리 금식 많이 하죠. 정말 금식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금식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잠깐 금식할 뿐이지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그것은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금식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육체를 죽이기 위함, 육체를 포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육의 사람을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의로 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행함이 이전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전과 달라야 되는 거죠. 니느웨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부터 뜻을 돌이켰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완전히 떠난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어디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행위로는 변한 것 같지만 심령, 폐부, 깊숙한 곳은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바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셨던 정하신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달았을 때 잘못된 길로 행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에 지금 혼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정한 심판일지라도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를 깨닫고 나면 죄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않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서도 여전히 죄의 길에 있다면 그건 죄를 깨달은 자가 아닌 거죠.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짓죠. 또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아직도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또 엎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고 물을 때에 70번도 하라고 한 말씀은 그가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주님이 그와 같이 용서해 주라고 한 것은 주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엘리의 행한 행동,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한 게 돼버렸고 그는 그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의 모든 자손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끊임없이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자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내가 돌이켜 회개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되어지셔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화목제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죄 사함을 얻은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진 증표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증거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 방언을 말아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늘 입술이 화목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영혼들이 낙망할 때, 좌절되어졌을 때 그를 살리는 말을 해주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받은 재앙에 대한 말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는 그로 하여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줄 때 정죄받고 두려워 떨고 움츠러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오도록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들을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은 말, 입에 단 말,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로 믿게끔 그들을 이끄는 것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돌이키게 하는 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일을 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일을 했는가? 그걸 돌아보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감사함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무엘과 함께하여서 그가 한 말 어느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을 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일을 하게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사무엘과 함께하여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고 20절 말씀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한 이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 부엘세바는 남쪽 끝,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라면 모든 사람이 바로 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인정받게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인 걸 이스라엘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와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겠나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그 고백을 성도들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얼마만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영혼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얼마만큼 나오고 그들도 그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악에서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시고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입으로 뱉은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져서 그 말의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여 그 생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정결함을 입어야 하고요. 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나를 뭐라고요?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늘 사랑으로 나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에게 임할 재앙을 말하게 한 것, 또 엘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사무엘은 또 어떻게 그의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세울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서 결국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심판의 말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죄를 지적하는 말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 행하였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뱉은 모든 말들은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고 구원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